오늘은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음악을 재생하고 화면이 꺼지면 재생하던 음악도 같이 중지가 되죠. 오늘 소개하는 방법은 파이어폭스 베타 앱을 이용해서 유튜브 음악을 백그라운드에서 재생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로 이동한 다음에 파이어폭스를 검색을 하고 살짝 내리면 안드로이드 전용 파이어폭스 베타 앱을 볼수 있습니다. 해당 앱을 설치를 한 다음에 열기를 눌러 앱을 실행합니다. 기본적으로 테마라든지 도구 모음 선택은 본인 취향껏 설정하시고요. 아래로 스와이프해서 탐색 시작을 누릅니다. 검색 메뉴에 유튜브를 검색한 다음 이동합니다. 음악을 재생하고 화면을 끄면 보시는 것처럼 음악이 중단이 되죠. 다시 액정 화면을 켜면 제어 화면이 나타나지만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재생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계속해서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우측 하단에 있는 점 3개를 누른 다음에 데스크탑 사이트 부분의 토글키를 눌러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데스크탑 사이트로 전환한 다음에 음악을 플레이하고 화면을 이렇게 끄더라도 계속해서 재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화면을 터치를 하면 이렇게 제어 메뉴가 나타나고요. 잠금 화면을 해제한 다음에 화면 상단에 있는 부분을 아래로 스와이프해도 알림창이 이렇게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리고 앱을 종료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면 최근에 열었던 사이트가 표시가 되고 기본 메인 화면에서 목록을 쭉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택을 하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 사이트 보기로 설정했던 옵션이 그대로 적용되고요. 유튜브에서 음악을 자주 듣는 분들은 파이어폭스 베타 앱을 설치하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